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거대 양당이 거대하게 시끄러워가지고 뭐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제3당 또 다른 세력,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일단 그 제3당의 정치 세력화라고 할까 그 바람 어떻게 불지가 궁금해요. 저 변호사님 먼저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바람이 뭐 불면 얼마나 불 거고 예상하는 의석수는? 이전에 21대 총선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잖아요. 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빼고 비례의석 47석 중에서 8석, 정의당이 네. 5석, 국민의당이 3석 해서 8석을 했거든요. 네. 이게 프로테이즈 치면 16% 득표를 했는데 이 두 당이 그 제3당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두 당이 그럼 이번에 얼마나 할 거냐, 이걸 넘을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은 저는 넘을 것 같아요. 한 20% 해서 한 20석 정도, 15석 정도, 20%에 15석 정도가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성정당 빼고 네.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에 15석 정도로 가져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더 늘었지만 바람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 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 바람은 아니더라도 지난번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층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양쪽에, 그렇죠? 지역구는 어쩔 수 없어도 비례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 좀 딴 제3당에 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예. 예. 그러니까 지역구도 뭐 몇 명은 될 거야 아마. 그래요? 뭐 이준석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당 이름이 하나는 이준석 있는데가 개혁신당. 네. 신당이에요. 신당이에요. 개혁 신당. 아, 신당이 아니고 신당에. 네. 그 다음에 이낙연이 있는 데가 새로운 미로. 미로. 미로다. 아주 장명의 천재십니다. 네. 근데 조국 신당 있는데 조국 신당 확실히 바람 부는 것 같아요. 조국 신당에 바람 부니까. 네. 야, 그거 좀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더... 말씀처럼 15석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15석 정도면 그렇게 해서 15석 또 뭐 지역구까지 해서 한 20석 정도. 한다고 하시면 한두 석이 또 이렇게 바람 확 띄워놓고 몽땅 제3당 몽땅 합쳐도 다섯 석도 안 될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불면 각자 4년 내내 각 당으로 또 갑니까? 아니면은 또 다시 이합집산에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합칩니까? 당연히 뭐 이합집산 또 하지. 우리나라 선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좀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차피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국힘 지지층의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힘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국의 조국신당이라고 아직 조국신당이라잖아요.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왜? 강성 지지층들 핵심 친문이거나 비명이거나 강성 지지층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조국신당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지역구에 나왔을 때는 우리 민주당을 찍겠다. 네. 민주당 후보를. 근데 정당 투표는 조국신당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3당 중에서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제3당은 조국신당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 탈당하면서 탄력을 좀 잃었고 거기다가 이제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조금 회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우리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들 때 그런 빅데이터론이 있었잖아요. 네. 자꾸 거론될수록 그쪽이 이기더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기자나 카메라를 끌고 다니는 실력이 네. 탁월했잖아요. 네, 네. 결국 이래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김종인을 영입한 것도 옛날처럼 기자들과 카메라를 좀 끌고 다니길 바랬는데 그만큼 못 끌어 다녀요. 이제는? 지금, 네. 지금 기자나 카메라를 가장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 한동훈이죠. 한동훈 맞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개혁신당은 망하는 거지 한동훈 때문에. 어허. 기자나 카메라들이 다 한동훈한테 몰려 있어. 본인들이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어떻게 비벼볼 데가 없어. 그럼 개혁신당은 결국 안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세금을 거의 얘기하지 말까요? 거기는 광주에서도 표 못 얻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개혁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상승세에 있거든요. 이게 공천 잡음으로 그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많이 좀 증대하고 그다음에 비명과 친문 세력들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신당에 많이 기댈 거라서 그러면 저는 여차하면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반분할 것 같아요. 민주당 그쪽 비례정당하고 조국신당하고 반분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신장식 변호사 청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 조국신당 인재영입 1호로 갔던데 그 뭐 입장문이 아주 절절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게 썼는데 뭐 좀 더 세고 괜찮은 신망받는 사람들이 간다면 조국을 좋아하던 말던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국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민주당이 윤석열 싫다는 걸 강하게 표현을 못 해준다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찍어서 윤석열 싫다는 표시를 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또한 층은 반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싫은 민주당원들 많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 이재명한테 아, 그 힘을 주는 거니까. 반 이재명 얘기는 안 하셔. 실명이. 아니 이재명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아까 TV 막 몰고 다니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김종인 그 저 비대위원장으로 갔나요? 저기 그 개혁신당에? 아니 공천관리. 아 공천관리인지. 아 이분은 이제 그 거기에는 나올 것 같아. 저기 변신의 달인. 변신의 달인. 달인으로 갈 네, 거면서 아 불러도 안 가 그래놓고 그쵸? 글쎄요. 아. 아이고 그런 판 다 정리하니까 탁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가. 향후에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거 끝난 것 같고 거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고 이준석도 5석 정도. 비례 정당에서 5석 정도밖에 못 얻고 결국 나머지 아까 제가 15석 정도라고 했죠. 15석 이상 되면 나머지는 조국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이준석 같으면은 5석 얻었다면 실패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그 거대 여당에서 나와가지고 차렸는데 정치에서 치명타를 입게 되고 다음 대선에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타 입을 것 같고 만약에 조국신당이 우리 교수님이나 저의 예측처럼 만약에 성공한다. 10석 이상 갖는다.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민주당이 패했다. 더 많은 의석을 국힘이 가져갔다면 경제 돌풍의 진원지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럼 변호사님이 라떼사 TV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 2027년 대통령 출마 하나? 뭐 이렇게 했던데 그럼 대통령 힘 받아서 진짜로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총선 패배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엄청나게 거세질 거예요. 그 집에 바로 가겠죠. 안 갈래요? 안 갑니까? 가는 순간에 교도소 갈 수 있는데. 어유. 그래도 왜 엄청 싸울 거예요. 총선 당대표들이 그다음에 총선에 실패하면 되게 왜 은퇴 이렇게 발표적을 내놓죠. 아니 우리는 왜 자꾸 극단적인 얘기를 해? 아니 예상으로. 그러면 친문 목소리가 엄청히 커지겠죠. 근데 조국 교수회 때는 치명적인 지금 한계가 있어. 항소심에서 항소심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그래요. 대법원 확정은 금방 돼요. 네. 그럴 때면 만약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번 총선에 성공을 해도 정치 활동 못 해요. 그럼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 그러니까 분당사태까지 갈 거예요. 2003년인가 열린우리당 분당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분당사태까지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게 제 추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말고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 대통령 말고. 저도 일각에서 들은 얘기인데 노영민 실장이 이번에 상당히 출마하는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권유를 했다. 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왜냐면 2년 후에 도지사 나가도 되는데 그럼 뭐 그쪽에 뭐 무슨 플랜이 있는 건가요? 아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기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은 그렇게 저기 하고 싶은 거지. 이 반 이재명파니까 그쪽은 친문이니까 세력을 같이 모이는 거지. 세력을 갖고 싶다. 아 그래서 이번에 조국 신당이 잘 되면 상당히 큰 친문 세력들이 근로적 집결할 수도 있죠. 그 예전에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우리는 패족이라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던 게 생각나네요. 옛날 여루당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친노무연파들이 다 빠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친문파들이 빠져서 조국신당을 거기다 한 부가 되겠죠. 이렇게 뭉치면 민주당은 분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아무튼 저기 뭐야 공양민은 몇 석이에요? 300석? 네. 이재명은? 160석. 160석? 되겠나요?
지금? 국힘이 오히려 저기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백주수 요새 뭐 전세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직 뭐 선거까지는 한참 모르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급격한 하락세잖아요. 네. 민주당이 엄청난 지금 하락세고 그 고민정 그 최고위원인가? 탈당하면서 네. 그랬잖아요. 이거 선거 전략도 없는 것 같더라 이 당은 지금. 그 정도로 뭔가 총선 참패, 민주당 참패의 기운이 스멀스멀 나온 것 같거든요. 뭔가 반전이 필요해요. 반전이. 아니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를 하려면 공천도 반납하고 해. 아, 탈당한 건 아니고. 네. 아니 최고위원 사퇴를 했는데 그거 할 말 다 했는데 그러면 공천 그 자기 내놓고 하라고. 그거는 그대로 챙기고 말이야. 친명 본색을 드러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반전이 그거 같아. 지금 조국 신당하고 선거잖아요. 네. 그 중도층 흡수하려고만 가잖아. 이 운동권 좀 배제하고 좀 임종석 같은 사람 배제하고 이게 중도층 흡수하는 뭐, 선거 때 보통 나오는 전략이잖아요. 중도층 뺏어가기. 네. 이걸 바꿔야 돼. 바꿔야 무슨 말이냐면 반윤 연대 전선을 아직 형성한다고 이렇게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역구도 몇 석 양보해주고 다른 당에. 그 다음에 지금 정의당, 녹색 정의당에 빠진 비례연합정당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그쪽도 좀 포섭을 하고 의석을 좀 양보를 해서. 그 다음에 조국 신당하고도 연대를 좀 하고 해서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처럼 반윤 연대 이 빅텐트를 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지율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거니까? 아니 그 준비 그 준비할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공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판을 벌이겠죠. 신명 내부자예요? 이거 여쭤봐요. 뭐 통신망이 그래도 많이 돌아가시니까 통신 학회 또 통신 학회 부회장 출신. 또 감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녹색 정의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도 9%대를 얻었거든요. 어 그렇게 많이 얻었어요? 네, 그래서 5석인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비례정당에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3%? 3%를 얻어야 네. 돼요. 아. 3%를 얻으면 최소 2석은 돼요. 아. 3% 못 얻을 것 같아. 큰일인데 그러면. 그러면 당 문 닫아야지. 뭐, 문 닫아야지. 지역구 한 명도 안 되고. 그렇지. 그 비례 정기도 3%도 돌파 못했다. 그 마진에도 돌파 못했다. 정당 문 닫아야지. 사실 우리가 좀 불행한 게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불행한 거야. 사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진보당과도 지역구 연대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당 녹색정의당은 뭐 진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역구 연대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전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고향에서도 심상정이 그렇게 지금 유리한 구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네, 그러면 심상정이가 아웃되면 뭐 정의당 문 닫는다고 봐야지. 문 닫는다고 봐야지. 자, 우리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